잘 알다시피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 5억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5개 기업이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기업들이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협찬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에도 검찰은 사전 사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검사들로 장악된 검찰이라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면 법정 문턱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 증거만 찾지 못하는 무능력한 윤석열 검찰, 코바나 콘텐츠 수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 터는 검찰입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또 김 여사 계좌에서 48건의 통정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유일하다고 적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에 봐주기 수사도 모자라 대통령실은 로펌에 버금가는 변호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모두 나서서 김건희 여사 업무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가히 윤석열 사단 전체가 업무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와 같은 앞뒤 가리지 않는 노골적인 불공정 수사는 국민특검의 명분과 요구만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TF에서는 국회법 122조에 따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필요한 서면 질의를 제출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검찰이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이유를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후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포기한 윤석열 검찰 대신 국민특검으로 주가 조작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